랭액턴 이렐리아. 오른 그대로 가면 될 듯함. 저 말을 들까? 아, 마스터 다이아 뭐야? 라고 할 뻔. 네. 아, 농담입니다. 오신 것을 언제 그맛 환영합니다. 하셨나요? 저 어제 달았습니다. 도망가. 위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도망가야 될 듯함. 네. 혹시 못 보셨나요? 빙스님? 네. 어? 아니, 뭐야, 저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오히려 좋다. 굿. 오히려 좋았네요. 당기면서 일단 파밍하겠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네. 나비. 아이고, 탑에서 안 좋은 소식이. 네. 대포를 Q로 먹어야겠는데? 나한테. 카서스는 왜. 네. 아무튼 뭐 좋았습니다. 아파. 홈. 네. 좋은데요? 아하, 오케이. 아군이 뭔가. 당했습니다. 뭔가. 아하, 오케이. 그래도 뭐 살았네요. 적을 처치. 굿. 좋아요. 라인은 별로 안 좋아요. 나 이거 어떡함. 인생. 네. 가비. 상황이 좀 큰일 났는데요, 미드? 그냥 경험치라도 먹어보죠. 적이 학살 중입니다. 아이고, 탑은 좀 큰일이가 난 듯함. 썸머디 헬미! 도우미어. 도망가. 무섭다. 1일 6레벨. 탑이 좀 큰일이가 난 듯함.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피어라도. 아니, 카우스님 저한테 왜 이래요? 뭐야, 이 친구. 나한테 왜 그래? 아니, 뭐 좋은 듯함. 네. 아군이 뭐 하세요? 당했습니다. 주포를 먼저 갔구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네. 일단 파밍하죠.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 맞나? 그거 좀 이상한 거 같은데?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상대 탑이 되게 잘한다. 히오라가 숨을 못 쉬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바텀 캐리밖에 없다. 바텀 화이팅. 이게 도파에 의하면 탑에서 아무리 킬이 많이 나와도 다른데 영향을 안 끼치면 괜찮다고 했거든요? 바텀에서 캐리를 한번 해보자. 도파가 네, 도파가 오히려 피오라는 팀을 위한 플레이 중이다.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 한 700원까지 그냥 죽어버려. 현재 950원. 한 번만 더 죽으면 700원 될 듯함. 바텀이나 한번 쓱 가죠. 좋은데요? 오케이. 굿. 도망갈 수 있을까? 인생. 네. 괜찮아. 바텀만 살면 돼. 바텀은 살았어요, 일단. 네, 수고하세요.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랭액턴 1000원, 이렐리아 800원. 오히려 좋다. 도파가. 도파 이론에 의하면 이런 상황 오히려 좋다.
어, 이거 무리했는데? 상대? 어, 까비. 어? 오케이. 좋아요. 헤르메스가 아니라 양피지 샀으면 궁 마나 있어서 잡았겠다. 너무 아까운데? 800원을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마나가 없어서 궁을 못 썼네? 브리딜로는 못 잡을 것 같아. 뭔가 안 될 듯함. 뭔데요 이거는? 오케이. 잡았으면 됐다. 오? 아, 네. 괜찮아. 이것도 오히려 이득이다. 왜냐? 고파가, 고파가 그랬음. 탑이 골드를 몰아먹는 지금 이 상황.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고파가 레일턴 구리다고 했음. 이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유리한 상태다. 불리해 보이지만 유리한 상태. 탑이 무슨 뭐 카밀, 트린다며 이런 게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도파 이론에 의하면 레이톤이 안 죽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다른 친구들이 죽어주고 있기 때문에 파워 제압골드도 마구마구 붙었죠. 어, 여기 좀 괜찮을까? 좀 약간 무서운데? 어, 아, 무서우면 가지 말걸. 뭐하세요? 도망가. 피아노를 한번. 어, 모란거 미렐리아는 강하네요. 어, 탑이 살짝 밀리는 중. 비상 비상. 이런 거라도 잡을까? 패트리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았거든요? 가버렷? 일단 노스펠. 어, 일단 뭐 먹었어요? 현상금 좋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렐리아를 잡아준다면? 한주 쇼라라면? 응수. 좋아요. 굿. 이거거든. 파워 제압골드까지? 오케이. 제압골드 먹어버려. 야미. 좋습니다. 이게 보파가 말한 그건가? 뭔가 골드를 좀 많이 먹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어, 네. 수고하세요. 근데 진짜 확실히 느끼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레이톤이 한번 죽는다? 뭐 진짜 그대로 역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발언을 먹힌다? 그건 그거대로 살짝 우리가 큰일 난 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이미 먹힌 듯함. 이거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수고하세요. 이런 거 제압골드라도 좀 먹어볼까요? 오, 용 챙기는 거 아주 좋은데요, 우리 팀? 제압골드 야미. 탑 타워 골드까지? 고파가. 오, 이거는 빼야 될 듯함. 아하, 오케이. 저는 갈게요. 수고하세요. 어, 도망가자. 나 일단 귀환 할래. 어, 까비. 이렐리아 쪽? 어, 네. 가버렷? 좋아요. 오케이, 도망가. 도파가? 역시 도파가 옳았나? 탑에서 초반에 피오라가 막 부어줬던 게 사실은 팀을 위한, 네, 플레이였던 게 아닌가. 어, 피오라는 괜찮아. 죽어도 돼. 어, 더 죽어줘. 도파가 나하고 죽어주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 그랬다. 24분에 죽는 건 그게 말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좋은데요? 따르지 않았나? 어, 살짝 큰일 난 것 같기도 하고. 이 팀의 이득 보는 중. 도망가. 도와주세요. 현재 시간 2022년 2월 22일 2시 22분 홍진호 화이트. 어, 어, 더블킬 까비. 어, 네, 홍진호 화이팅. 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럼 귀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끝내려고 볼 것 같은데? 아이고 끊겼음. 살짝 기다렸다가 아이고 이블린도 죽었는데요? 잠깐 비상 근데 억제기만 밀고 빠지네요. 다행이다. 이럴 거면 탑 밀걸 그랬나? 이블린이 좀 딜을 잘 노렸거든요. 이거는 좋아요. 야미 뭐하세요? 근데 타워골드까지 먹었거든요? 오히려 이득이다. 이 정도면 근데 15레벨 좋습니다. 징크스가 진짜 잘 코는데? 3코어? 상대 정글 없는 바론 이거 아무리 봐도 무리죠? 라고 생각은 했는데 징크스가 죽으면 좀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오? 어랍숑? 안 될 것 같은데? 오? 여기까지?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도망쳐, 도망쳐. 아니 이걸 뺐네. 좋았습니다. 굿. 내가 본 4킬 11데스 이블린 중에 최고였어. 이블린아. 뭐하세요? 네? 하지 말자. 무섭다. 무섭네요. 까비. 혈기 안 죽어? 오케이. 봐요. 피오라. 가버렷. 절대 안 되거든. 네이스. 미고 있었다고. 고파가. 네. 아, 좋았습니다. 이걸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네. 아, 좋았습니다. 되지. 여러분들도 탑에서 레넥톤 같은 거 뽑아서 상대 탑을 불고로 만들고 2차 타워까지 밀고 8킬 0데스를 했다. 오히려 팀을 패배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결과가 증명해 주잖아요. 결국 탑에서 11데스를 박았던 피오라는 승리하고 탑에서 8킬을 먹었던 레넥톤 바로 패배. 킬을 먹을 거면 후반 포텐이 높은 챔피언을 해라.